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 여기 기름이 없거든요. 기름이 다 떨어지고 여기에 지금 불이 많이 약해져 있잖아요. 이거 끝까지 이렇게 태워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이게 불이 자동으로 꺼지면 이걸로 그 심지를 한번 이렇게 태워주면 됩니다. 한 두세 번 하면 그 심지 안에 등유가 남아 있잖아요. 그걸 태워주고 이걸 보관을 하면 돼요. 그러면 이거 그 제가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. 그래서 심지 겉에가 상태가 많이 좋았어요.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이거 그 토요토미 난로 보관 방법입니다. 지금 거좀 꺼지려고 하죠. 좀 기다렸다가 다 꺼지면 여기 열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지금 왼쪽으로 다 돌려져 있는 상태고요. 불이 보이시죠? 지금 심지 안에 마지막까지 등유가 남아있는 거 지금 태우고 있거든요. 이게 꺼진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걸로 켜서 다시 한번 또 한 두세 번 그렇게 태울 거예요. 지금 다 연소가 다 됐거든요. 이게 되면서 냄새가 많이 나요. 그래서 그거를 환기를 잘 시키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한 몇 번 해줘야 돼요.